A 지역은 적당한 면적으로 놀이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설 철봉, 평행봉을 설치하시오. 위에 보면 시소와 평행봉, 철봉이 있습니다. A 지역을 보면 위쪽 A 지역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가 있습니다. 대략적으로 기초 도면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 잡고 그려보도록 하죠. 위쪽도 A 지역이 있었죠? 여기 정도. 아래쪽 A 지역. 시소는 3x3. 이죠. 가운데 한 40cm 정도 대충 그리세요. 여기까지죠. 4x4가 3x3이 여기 대충 떼어서 그립니다. 매번 크기가 조금씩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. 빨리 그리는 게 목적이니까 완성하는 게 목적이에요. 떼도 되고 선을 쭉 연결해도 됩니다. 추가로 손잡이를 그리셔도 됩니다. 2m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2m가 되겠죠? 이렇게. 네. 폭은 뭐한 70cm 정도 되니까 눈짐작으로 이 정도 된다. 2m만 안 되면 되겠죠? 두 줄로 그리셔도 되고 두껍게 그리셔도 됩니다. 네. 그리고 점을 찍어줘요. 밑에 다리죠? 다리 부분. 위쪽 철봉은 2m, 여기서 여기까지면 2m가 되겠죠? 똑같이 그립니다. 두껍게. 두께를 좀 주고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. 시간이 좀 걸린 것 뿐이죠. 기둥 부분, 기둥 부분, 여기 기둥 부분. 경계석은 20cm를 떼어서 식재 지역이죠. 거기에 전체를 다두 줄씩 그립니다. 선은 한 번씩 지나가도 되고요. 두 번씩 지나가도 됩니다. 대충. 눈짐작으로 측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짐작으로 지나가도 되고요. 본인이 성격이 좀 까탈스럽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두 줄씩 정확하게 선을 찍어서 그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전체를 다 그리시면 되겠어요. 이선 끝은 깔끔하게 정리가 될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